제가 가습기를 살 일이 있어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하던 중에 일반적으로 가습기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25만 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싼가 궁금해 하면서 제품 리뷰를 해주는 조건으로 제품을 무상 증정하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당첨이 돼서 제가 미로 가습기를 지금 수령을 했어요. 한번 개봉을 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품 설명서가 있고요. 보관 가방이 하나 있고요. 청소용 솔, 전원 케이블, 그리고 뭔가 알수 없는 부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리모컨으로 보입니다. 리모컨. 펜과 연결된 무슨 부품. 그리고 무슨 SD카드로 보이는 물건 하나. 그리고 제품 본체입니다. 바닥판인데 초음파식 가습기라든지 뭐 끓이는 방식의 가습기 같은 게 전혀 안 보이네요. 이게 가습기랍니다. 이 수조통 위에서 물 위에 이렇게 뗏목처럼 둥 떠가지고 가습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본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수조. 자, 가습기 본체 조립입니다. 이 내부 판넬에다가 가습 엔진을 넣어주고 방수 팬을 꽂아줍니다. 가습 본체 조립 완료. 수조에 물을 담아주고요. 이 터치 스테이션을 평평한 곳에 놓고 수조를 올려줍니다. 가습기 본체를 조립한 후에 수조 위에 띄워줍니다. 가습기 본체에 있는 이 단자를 터치 스테이션에 있는 단자함에 꽂아주고요. 이 케이블 고정 핀을 수조에 꼽아줍니다. 이제 수조 케이스를 결합해주고 덮개 결합, 분무관 결합, 가습 캡이 두 종류가 있어요. 방향 캡과 수직 캡. 자, 이제 미로 가습기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 가습량은 자동 모드, 그리고 조명은 웜 화이트, 3단계 밝기로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3단계의 가습량 조절이 있어요. 3단계 가습량 한번 볼게요. 자, 오토, 자동 모드입니다. 자체 온도, 습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 모드로 해놓으면 실내 그 습도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습도를 맞춰줍니다.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1, 2, 3단계의 조명. UV 살균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그 수조통 내의 세균이 번식할 수 없게끔 살균이 됩니다. 자, 이 제품은 미로티라는 제품이고요. AI 스피커나 스마트 기기와 연결을 할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뒷면의 슬롯 커버를 열어주고, 이 미로티를 결합을 해줍니다. 미로 스마트 홈 앱을 깔아줄게요. 앱을 통해서 가습기를 관리할 수도 있고, 집에 이런 AI 스피커가 있다면, 지니야, 가습기 켜. 이런 AI 스피커를 통해서 켜고 끄는 등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부품을 물 세척이 가능해가지고 위생적인 가습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이 닿고, 물이 고여있고, 그리고 수증기가 발생되는 그 부품이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때 같은 것이 끼고 하니까. 이 자석식 연결 부품을 그냥 떼어주면 바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곳이니까 청소를 잘 해줘야겠죠? 수세미 같은 것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할수 있고요. 지금 요물 위에 떠 있는 그 부유형 수증기 발생기 요거를 그냥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돼요. 다 그냥 플라스틱 부품입니다. 요게 이제 핵심 부품일 텐데 요것도 지금 방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퐁퐁을 이용해서 그냥 청소를 해주면 간단하게 청소가 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IoT 기능이 있는 최첨단 25만원짜리 고급형 미로 가습기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IoT가 무슨 약자인가요? 인터넷 오브 띵즈입니다. 네. 인터넷 오브 띵즈 IoT 기능이 있는 최첨단 미로 가습기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